이렇게 뻥 생기고, 여드름을 짤때 도구도 이렇게 생긴 것들을 서로 적절히 이용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, 그걸 잘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. 여기도 보면 이걸 이용해서 위치가 잘안 맞으면, 크기가 작거나 위치가 잘안 맞으면 잘안 나와요. 작아 보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, 이걸 잘 못하는 거야.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. 제거하고 나면 구멍이 뻥 뚫리는데, 이뻥 뚫린 구멍에서 또다시 피지가 생성되고 여드름이 발생하는 거. 이런 데는 좀 아프다. 특히나 눈가는 아프다. 다져주려면. 이런 데는 되게 아파요. 눈가는. 눈 주변, 눈밑 이런 데는 감각이 예민해서 아픈 편이야. 이 정도로만 해줘도 대부분은 당분간 좋아지는데, 필요하면 여드름용 약 있잖아요. 먹는 약을 복용하면 이런 것들이, 그럼 남자들은 그냥 먹는 것도 괜찮아요. 이런 친구들은, 이게 이제 전형적인 여드름 화이트헤드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, 이렇게 나오고 나면 본인도 시원하지만 뭐 보기에도 좋고, 근데 하고 나서 관리를 잘해야지. 오케이. 이렇게 제거하는 거야, 이렇게. 제거. 정지.